안녕하세요, 해리핑입니다. 각종 학교폭력 사건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바로 장애 학생인데요. 이 무관심 속에 장애 학생 간의 학교폭력이 생겨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올해 20살이 된 발달장애 학생 A양은 벌써 1년째 그날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년 전 그날은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회사까지 차로 태워주러 나가서 A양 혼자 있던 집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찾아왔어요. 평소 학교에서 A양을 괴롭히고 욕도 하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겁에 질려서 달아나는 A양을 향해 그 남학생은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날 이후 A양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조만간 가해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리는데 가족들은 합당한 처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보호받지 못한 학생의 일이자 공교육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해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일이 번지는 동안 학교는 뭘 했던 걸까요?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태어난 내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애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그들이 아닌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에는 경역의 의무도 속합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짧은 시간 내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A씨는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원래 53kg이었던 몸무게를 47.7kg까지 줄였어요.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2차 검사 통보를 받은 A씨는 또다시 끼니를 거릅니다. 결과적으로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돼요. 이 때문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서 신체를 손상했고 이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해요.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군인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소식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